스포트를 씻을 때 식초를 좀 넣고 씻으면 비린 맛이 가신답니다. 퍽 두부무침 데쳐서요. 퍽밥을 하겠습니다. 헹궈졌습니다. 소금 넣고 부칩니다. 에서 나는 포선, 칼슘, 요드, 철 등의 유기염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식량이 부족한 보리고개 시절에는 공항용 곡식을 조금 섞어서 텃밥을 해먹었답니다. 그래서 한때 토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서 전량 일본으로 수출할 만큼 인기였답니다. 성인병 및 비만을 방지합니다.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식인 거죠. 효능은 철분이 많은 해조류, 포텐빈을 예방을 합니다. 조리해봤죠. 물기를 뺐습니다. 소금 4분의 1티, 깨소금 2개, 참기름 쪼물쪼물 묻힙니다. 톱밥합니다. 짝꿍 4개, 데친 덧 넣고 밥합니다. 안녕. 짝꿍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.